안녕하십니까. 맛볼수록 빠져드는 세무의 맛의 마스터 셰프, 세무사 이스페셜 리입니다. 여러분들 중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에서도 세무와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 중 어떤 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처럼 심장이 있는 존재들이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심장은 없지만 조직화된 단체, 흔히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단체들이 거래를 할 때 부과하여 내는 세금을 흔히들 들어보셨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세목을 대한민국의 3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세 가지 세목이 세금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직장인이 된 철수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9년차 직장인 과장입니다. 평소 꾸준한 공방 등 취미활동을 통해 가끔씩 벼룩시장에 나가서 제품 판매도 하는데 이를 통해 약 100만원의 판매 수익도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철수 공방이라는 유튜버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 무려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천만 원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틈틈이 경제 공부 삼아 사두었던 주식에서도 배당 소득 50만 원이 발생하였고요. 이참에 철수 씨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 기업도 차렸지만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경쟁자 출연으로 인해 무려 2,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부분이 세금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봉, 유튜브 광고 수익 한번 맞춰보시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있는 곳에 돈이 있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모든 활동이 세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이 모든 것에 세금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크게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철수 씨가 받은 연봉은 근로소득이라는 것으로 과세되고 벼룩시장에서 판매한 수입은 가끔 발생한다고 하여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광고 수입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 소득이라는 것으로 과세되고요. 은행으로 받은 이자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 소득이라는 것으로 과세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 구조는 언뜻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세목을 합쳐서 모두 모아서 과세한다고 하여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6.2%입니다. 소득의 약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떼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조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연봉 10억을 받는 철수 씨의 세금은 10억 곱하기 46.2%이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X입니다. 아니, 5억 초과하면 세금이 46.2%라고 해놓고 10억인데 왜 46.2%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봉 5억을 받는 사람과 연봉 5억하고 100원을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봉 5억을 받는 사람은 연봉 5억 이하이니까 세금을 44%를 부과하고 5억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46.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단 100원 때문에 5억 100원인 사람의 세후 순소득이 5억인 사람보다 작아지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봉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 1200만 원까지는 6.6%를 과세함, 연봉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6.2%를 과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나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세금은 이렇게 뛰어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앞서 유튜버 컨설팅 전문 기업을 차려 무려 2,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은 무시하고 세금을 가져가기만 한다면 놀부심보와 다름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결손금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결손금을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고 그래도 플러스가 나온다면 세금을 내고 차감한 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작년에 냈던 세금에서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결손금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플러스 소득에서 무려 10년간 차감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결손금이라는 마이너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절대 간과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결손금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맛볼수록 빠져드는 세무의 맛의 마스터셰프 세무사 이스페셜 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